저는 현재 주식이 거의 없어요. 제 자산 비중에서 아주 적게 있어요. 아,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사람마다 이제 저기 어떤 분들은 뭐 4천 5천 간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4천 5천은 언젠간 가겠죠. 가긴 가는데 한번 저기 주식시장이 출렁거리는 때가 한번 오지 않을까, 급락하는 시대 그걸 한번 저기 그걸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저기 그때를 대비해서 그냥 다 뺐어요, 현금화. 아니 우리나라 지금 2,900, 3,00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 망하길 바라야 되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 저는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저는 포지션을 그렇게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출렁은 그래요. 이제 그 출렁이는 파도가 얼마나 크냐 그것까지 제 예측을 보는데, 한 번은 조만간에 출렁 걸리게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그때 그때 그럼 싸게 이제 저기 급락을 하게 되면 그때 사면 되죠. 그걸 바라시는 거 아니냐? 바라는 건 아닌데 가능성이 높아요. 아유, 갑자기 이제 주식 얘기 듣기가 싫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포지션을 두세요. 4천 5천 포인트 가죠. 언젠간 가죠. 가긴 가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전에 뭔가 한번 사건이 일어나게 될, 이게 눈에 보이는데. 그렇다고 사람마다 이렇게 포지션이 다 틀리고 이게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주식을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면 생필품 관련 주식들이 오히려 더 좀 이게 방어를 잘해요, 얘네들이. 이런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포트폴리오 거기다 넣었으면 어떻을까요? 하긴. 참고로 저는 몰빵을 별로 이렇게 권유를 안 해드려요. 근데 몰빵이 한 번에 이렇게 쫙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엘리베이터 같은 역할을 해, 몰빵 투자하고 소액을 했을 때. 소액한 분들은 몰빵을 하라고 해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저기 투자금이 한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나 그 정도면 그게 가능해도 되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한 40대, 50대 되면 그때 이제 돈을 다 잃으면 문제가 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분산 투자를 하시는 거 좋아요. 근데 여기서 분산 투자라는 게 주식을 분산 투자라는 게 아니라 자산을,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자산을 갖다가 좀 분산 투자하는, 그 주식이나 금융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주식, 부동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뭐 지금 동산이 있으면 동산에 대해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데, 동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게 잘 알지 못하면 접근하기 좀 힘들고. 나도 그랬으면 바라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야. 아, 그럼 우리 대한민국 주식은 전망이 좋나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요. 우리나라 저기. 단기적으로 안 좋나요? 단기적으로는 약간 저기 어떤 사건이 좀 일어날 확률도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무조건 일어난다가 아니라 확률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제 저기 국제적인 움직임도 그렇고요. 지금 대한민국 유가 시장의 움직임도 보면 그 어떻게 하냐고요. 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합해서 보면 통계적으로 약간 이게 산출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걸 설명해 달라고요? 그건 좀 곤란합니다. 제 밥그릇입니다. 그 아, 제 밥그릇을 다 그렇게 저기 다 저기 다 저기 캔에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그걸 제가 설명해도 여러분들은 그걸 분석을 못해요. 네,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의 좀 차원적인 능력까지도 좀 써야 하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너무 기본도 안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초등학교 간 애가 이제 더하기 빼기 배우는 초등학교 애가 마치 아인슈타인처럼 저기 뭐 상대성 이론 같은 걸 막 배우려고 해, 그런 거를. 마치 그거와 같아요.
더하기 빼기도 할 줄 모르는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온 애가 막 갑자기 고차원적인 이런 저기 방정식 같은 걸 막 풀어내고 그거 갖다 배우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제가 그런 거를 가르쳐 드려도 여러분들은 소화를 못해요. 오히려 헷갈리고 그래서 제가 설명도 안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끝까지 제 밥줄은 저도 쥐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제가 설명드리기 좀 그래요. 어차피 일반 그 주린이 분들은 제가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 정도면 굉장히 주식에 이게 어떻게 뭐라고 주식의 시대만 요즘 누구잖아 워린 버핏이나 워린 버핏이나 굉장히 심도 깊게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제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제가 이게 설명을 하면 그걸 갖다 이해를 하는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 제가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시시각각 변하는 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걸 또 따라가야 돼.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게 안 돼요. 이걸 갖다가 라면 라면이 아니라 쫄면이 되어버렸네. 이거 어묵도 너무 그래도 이랬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셨다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합리적이고 정석적으로 좀 가시는 걸 저는 권유를 드려요. 일단 주식시장 와가지고 저기 10배, 100배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장악은 해요. 그게 뭐 그에 따라서 공부도 공부지만 정보 수집이나 여러 같은 걸 굉장히 이걸 다양하게 그걸 해야 돼. 근데 그걸 한번 잘못 삐끗하잖아요. 그냥 천길 낭떠러지 쭉 떠도 돼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런 걸 권유를 안 해요. 안정적으로 하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한다면 옛날 국가에서 1년에 500만원인가 뭔가 그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까먹었네. 그 이름이 뭐였지?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은 하는 게 어때요? 노후를 하는 게 입장에서 주식을 하기 전에 1년에 그 500만원인가? 밖에 그게 안 돼요. 1인당. 그게 굉장히 수익률이 안, 그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고 안정적이에요. 예전에 그 주식농부님도 그걸 권장을 하더라고요. 주식보다도 그걸 먼저 하라고. 1년에 500만원씩 넣으면 연금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수익률이 꽤 높았던 것 같아요. 기억이 저는 20몇 프로였나? 정도? 굉장히 높았던 거부터 기억나. 20%인가? 500만 1년에 500만 그 21년에 20%가 얼마나 돼요?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게 왜 저거냐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이거 제가 좀 칭찬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보통 그 민자 고속도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돈이 이제 어디서 투자되면 민자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통행료를 내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천안 논산간 그 고속도로 할 때 민자 고속도로예요. 국가에서 농협 고속도로 아니야. 그럼 민가에서 저기 돈을 들여가지고 만든 고속도로예요. 거기 통관할 때마다 통관료가 겁나게 좀 비싸요. 우리나라 이게 민간 고속도로, 그 민자 지하철도 있어요. 그러니까 9호선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다 투자하면 그 통관료 같은 거나 거기서 이제 사업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수익률이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이게 저거예요. 그리고 그건 국가에서 보장을 했고, 저기, 그 민자로 해서 뚫은 거를. 그래서 예전에는 그 사업권을 갖다가 그 누구한테 잡니까? 옛날에 저기 뭐야, 흰수염 사장님한테 드렸는데 이 양반이 그런 걸 연구를 많이 해서 자기도 저거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할 수 없다. 뭐 그게 뭐냐 보니까 그 국가에서 그 민자로 해가지고 하는 저기 그 투자를 하는 게 있대요. 근데 그 아무나 그걸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고. 예를 들면 우리가 저기 민자 고속도로 있잖아요. 민간 자본을 한 고속도로는
그에 대해서 나중에 그 통감료 이제 수익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럼 그거를 갖다가 투자자한테 그걸 갖다 이제 저기 수익금을 줘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걸 아무나 못했다고 봐. 근데 그게 어제 뭐냐 그건 잘했다고 봐. 이게 저기 이번 저기 문 대통령은 이제 근데 그거를 넣으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고수익인 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그걸 갖다가 그 권리를 갖다가 준 거예요. 예전에 거기에 투자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아무나 그걸 투자를 못해요. 그게 좀 약간 복잡한데 전개 쪽으로도 다 하고 뭐 해하고 뭐 하겠다고 옛날에 그 힘세형 사장님도 참 저거는 완전히 도둑놈들이라고 어씨 투자를 했으면 손실도 났는데 국가가 보장도 해주고 그 수익률도 높고 그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저기 옛날 저기 500만 원씩 넣어주면 그 예전에 그 아무나 그걸 투자를 못했어요 그거를. 근데 지금은 그 국민들이 거기 투자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기 힘들어요. 워린 버핏이 1년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이 25%라고 하잖아. 이런 근데 국가에서 제 책임까지 져줘요. 그 수익률 이상은 무조건 준다고. 뭐 장원 씨 했나요? 아 저는 아직 안 했어요. 왜 안 했나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설명드릴 수 없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지금 당장 먹고 살 돈도 없어. 첫 번째 이유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기 너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 그거는 안 했어요. 근데 왜 우리한테는 왜 권유를 하나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안정적이고 고수익적인 거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권장을 해드려요. 1년에 상상한다 500만원씩 그 해주는 그게 있어요. 그거는 가입을 하세요. 주식에다 투자하는 것보다도 거기다가 저기 투자하는 게 여러분들 노후를 위해서는 그게 훨씬 나아요. 1년에 500만원인가 500만원이니까 500, 더 넣고 싶어도 못 넣어요. 왜냐면 그에 대한 혜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 또 까놓고 봐서 요즘 뭐 아파트 담보대출은 2.몇%인데 거기다 넣으면 20%의 수익률을 국가에서 무조건 보장해준대. 아 이게 진짜 눈먼 돈이고 꽁돈이지 안 그렇습니까? 아, 또 까놓고 해서 요즘 저기 뭐냐 그 저기 아파트 담보를 해서 뭐 2.3%도 안 되는 이자로 해서 거기다가 넣어도 국가에서 저기 20%의 수익률을 국가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책임을 못해. 이게 보통 국가 인프라 사업이라서 근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게 9호선 지하철 민간으로 이렇게 뚫는 거 그리고 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가 있어요. 이제 그런 데다 투자가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게 수익률이 높아요. 꾸준하고 예전에 그 아무나 그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이 다 그거를 1년에 500만 원씩 넣을 수 있게끔 다 그거를 해줬어요. 그럼 그런 것부터 여러분들은 주식을 투자하기 전에 그런 것부터 먼저 저기 이게 투자를 해서요. 그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분 주식을 투자하기 전에 국가에서 만들어준 그 집자를 알찐 거예요. 그게 예전에는 그 아무나 그 빽 그 저기 뭐냐 백이 있고 노비를 해야 예전에 그게 투자자 그 허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수익률이 굉장히 높고 안정적이에요. 수익률이 높으면서 안정적인 게 별로 없거든요. 아마 이 강의 들으면 한번 찾아야겠다. 유튜브나 이런 책이 자료 같은 거 찾으시면 나올 거예요. 제가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1년에 500만 원 해가지고 그거 한 게 거의 20%인가? 하여튼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주식 투자로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그건 또 복리로 가니까. 이제 워린 버핏 1년에 25% 할게 수익을 못 내요. 네. 평균 수익 25%예요.
근데 어떻게 세계 부자가 되세요? 그게 복리로 가기 때문에 세계 부자가 된 거야. 여러분들은 1년 수익률 25%의 그 꾸준한 25%의 위대함을 여러분은 몰라요. 그러니까 깡통 차는 거예요. 이제 복권과 복권 심리로 이제 투자를 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이 큰 부자가 되려면 뭐죠? 첫 번째 번다. 어떻게 많이 번다. 잘 번다. 번다. 두 번째 뭐냐? 막는다. 이제 밖으로 이제 이게 꽁돈 같은 게 이게 소모되는 금액이 있어요. 이게 막는다. 두 번째 법칙이. 세 번째가 뭐냐? 불린다. 부자가 되는 이게 3단계, 기본 3단계. 어떤 유튜브도 그 말을 갖다가 자기 유튜브 채널 이름으로 만들었다고요. 번다, 막는다. 이게 돈이 나가는 거를 막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걸 불린다. 번다, 막는다, 불린다. 아, 화장실 좀 왔다. 녹화가 잘 되고 있나? 이거 아, 이 배터리가 다 잘 때가 됐네. 배터리가 다 되면 그때 뭐 가면 돼. 배터리 충전 있나? 충전이 됐네. 자, 이게 돈을 벌려면 딱 세 가지 단계를 해야 돼요. 먼저 번다. 두 번째 막는다. 세 번째 불린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서 보면, 번다는 뭐고 다 얘기가 되죠? 네, 자기의 어떤 노동소득이나 이런 저기 전문성을 키워가지고 수익을 높이는 게 번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뭐 설명을 안 해드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의대를 들어가지고 의사가 되면 돈 많이 벌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변호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요즘 변호사 돈 못 번다고요? 하여튼 그런가? 하여튼 이게 저기 하면 같은 시간에 일을 해도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칼라를 이게 블루 칼라